올 초에 지방에서 장애인들이 한 백화점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. 백화점 앞에서요. 그 주요 내용을 좀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. 첫 번째는 출입문이 무겁다. 그런데 고정이 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 무거운 출입문, 고정되지 않은 무거운 출입문을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. 혼자 이동이 힘들겠죠. 두 번째는 휠체어길 대신에 리프트가 있지만 이 휠체어 리프트도 눈에 띄지 않아 찾기조차 힘들다. 일단 있지만 이용이 힘들다는 이야기겠고요. 세 번째는 장애인 화장실이 9층에 있는데 뭐 거의 보물찾기 수준이다.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건물을 지을 때뭐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사항들은 아니에요. 왜냐면 뭔가 다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좀 법적으로 문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법 제도도 제도이지만 나가서 시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저희 집도 어머님께서 연로하시고 최근에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좀 사용해 보니까 아까 MC가 말한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좀 대충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좀 인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. 네.